이쪽에 박정희 정권 갑니다. 이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박정희 정권은 세 시기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61년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61년부터 해가지고 63년까지, 이때는 군정체제입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는 군정식이라 그래. 군정체제. 군복 입고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군인으로서. 그 다음에 63년부터는 이제 자기가 민정으로 넘긴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가 나옵니다. 물론 직선제였어요. 그 당시에. 윤보선하고 붙어가지고 또 됐는데. 그런 다음에 67년도에 됐고, 72년까지 한 덩어리. 72년, 이때 유신헌법 만들죠. 유신헌법. 최악의 헌법이다라고 볼수 있는 유신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신체제. 79년까지. 그럼 박정희 정권은 18년간 독재했던 거거든요. 근데 79년까지를 유신 독재 체제라 그래.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는 유신 독재 체제. 이름하여 겨울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얘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요세 덩어리, 1기, 2기, 3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대통령은, 박정희는 63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됐죠? 그런 다음에 또한번 이제 6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67년에도 됐어요. 그럼 두번 했으면 세번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69년도에 삼선 개헌해가지고 71년도 대통령 선거 사전식이니까 또 됩니다. 그리고 나서 됐는데, 그러면 보장됐죠? 자기는 그때 그랬다고. 69년도 삼선 개헌할 때. 딱한 번만 하겠다. 그동안 경제 개발하고 있던 거딱한 번만 더 해가지고, 추진하게 하고 완성하고 그만두겠다라고 그랬어요. 69년도에. 삼선 개헌합니다. 아까 이승만의 4.4.5입 개헌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놓고 71년도에 딱한 번만 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박정희하고 라이벌로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 신민당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두 명이 이제 경합을 했었는데 하나는 김대중, 또한 명은 김영삼이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되느냐면 김대중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71년도에는 박정희하고 누구랑 붙냐면 김대중하고 붙어요. 근데 요 차이가 박정희가 관권 선거, 공무원들 동원하고, 금권 선거, 돈 뿌리고, 이때 71년 대통령 선거 때는 박정희가 어느 정도로 돈을 뿌렸냐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7분의 1을 선거 자금으로 뿌립니다. 그럴 정도로 금권 선거를 자행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부족해서 사상 공세하고, 뭐 빨갱이다. 그 다음에 지역 감정 조장 최초로 발언했다고 그랬죠. 박정희의 대구 사범학교 스승이었던 이효상이라고 하는 사람, 국회의장이 대구 유세에서 정권을 전라도한테 넘길 것이냐 해가지고 지역감정 발언을 최초로 주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다 저질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요김 박정희하고 그표 차이가 90만 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 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표 미만으로 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거는 졌다는 얘기죠. 사실상은. 그래놓고 김대중 후보가 그때 뭐라 그랬냐. 이번에도 여러분 박정희가 되면 분명히 독일의 히틀러처럼 총독 정치처럼 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됐죠. 아닌 게 아니라 한번더 함에도 불구하고 보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제정세도 안 좋고 냉전이 완화되는 무드 속에서 72년도에 7.3 남북 공동성명을 딱 북한하고 김일성하고 연합해 가지고 뚝 발표해 놓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10월 17일 날 헌법을 고쳐서 개혁해야 되겠다. 유신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혁하는 헌법으로 유신헌법을 공포합니다. 12월 28일 날. 27일이죠. 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날 공포합니다. 그래놓고 김일성 독재를 제도화해. 그때 김일성은 주석이라고 그래. 그전에는 수상이라고 그랬는데 내각의 수상으로 박정희 이때 이제 1인 독재 체제로 이렇게 또 가게 되는 거죠. 유신헌법은 최고의 악랄한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 다음에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 이게 이제 반 유신 체제, 유신 독재 체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권력기구를 이용해서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감금하고 패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됐던 게, 자, 요게 박정희 정권.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이제 79년도 11.6으로 끝장날 때까지 10월 26일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최측근에 의해서 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박정희 정권 때는 이 세 시기로 나누되, 여기서 일단 455쪽에 이 도표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사정권 때 5.16 군사 쿠데타로 이전에 있었던 헌정체제는 다 중단됩니다. 그래놓고 2번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을 해. 자기네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만든 명칭입니다. 이게 군사혁명위원회. 이게 5월 19일 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으로 기구의 명칭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군사혁명위원회라는 말, 요거는 박정희 정권 맨 처음에 쿠데타 일으킬 때고, 자기네들은 그걸 혁명이래. 에? 쿠데타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3일 있다가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으로 개칭됐다는 것. 요거는 61년부터 63년까지 사이에 쓸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용어가. 이렇게 해놓고 장면 내각은 총사퇴하죠. 그래놓고 이제는 언론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방송 이거 다 장악하게 되는 거고, 6번도 보니까 이건 뭐 체크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대학생들 제복을 착용하고 고교생에게 삭발을 강제. 이것도 일제의 잔재죠. 일제 시기 일본군들 얘네들 다 삭발하고 했기 때문에 삭발을 강제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비상조치법도 공포하고, 그 다음에 9번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국민재건운동본부 설치.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재건이라는 말 나오면 아, 이때 쓰는 용어구나. 왜? 국가재건최고회의 이런 명칭도 이때니까. 이런 거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도 민족운동가, 민주운동가를 탄압하고 반공법도 또 개정해서 공포하고, 15번 경제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장면 정권 때 청사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표준시간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시를 그대로, 얘가 거의 일본놈이니까 동경시라고 하는, 동경시는 일본의 표준시죠. 그거를 우리도 그대로 따라 써라. 아니,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경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유한 시각을 정하지 않고 이거를 바꿔서 일본시에 맞추게끔, 이렇게 굴욕적이고 사대적이고 식민지적인 체제를 그대로 쓰게끔 했던 게 바로 이건 무슨, 자, 표준 시간도 일본 시간으로 맞추고, 그래놓고 박정희는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요, 민정으로 넘기겠다고 됐어. 양심 있는 민간인 정치인에게. 아니, 지가 양심이 없으면서 무슨 얘기야? 넘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17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민정 이양 시기를 발표했거든요. 63년 여름에 이양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63년 3월이 되면은 3.16 성명인데, 군정은 4년간 연장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합니다. 야, 이런, 잡놈들 봤나.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존 F. 케네디가, 이거 넘겨라. 근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넘기지 않, 이제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는 알았다. 그럼 민정으로 넘기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군복 벗고 양복 입고 나와요. 저 민간인입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윤보선 후보랑, 붙었는데, 결국은, 윤보선이 깨지고 박정희가 되는 거거든. 이때 각종 비리 사건이 또 많이 있죠. 뭐 새나라 자동차 사건이라든가 빠찡코 사건이라든가 워커힐 사건이라든가 증권파동이라든가 이런 경제개발을 앞세워서 이런 비리들이 겁나게 많고, 이걸 눈감아주는 대가로 또한 정치자금 운영하고 이렇게 커왔던 애들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62년도에 그래서 지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5차 개헌을 해요. 5차 개헌. 국민투표로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부통령이 없는 형태의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그 전에 내각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국회 단원제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63년도에는 제6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국회 단원제고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황소를 마스코트로 하고, 자, 그래 놓고, 5대 대통령 선거 때, 이때 직선제로 확인했는데, 예, 박정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62년도에 이제 중요 사건이 있죠. 62년도에 중요 사건은, 일본의 연호를 단기에서 서기로 변경을 했다. 단군 개국 건국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4300몇 년 이런 식으로 표기하다가 이제는 서기 서적 기원으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3번 62년부터 순차적으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죠? 2 3 4 5 6. 그다음에 이제 67년부터 7 8 9 1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62년부터 실시했던 67년까지는 71년까지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는 경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던 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5번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하고요. 박정희는 군정을 연장을 발표했을 때 육군사관학교 생도생이었던 전두환은 그때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이 장영훈 씨라고 아마도 스타입니다. 별이었는데 교장이 딱 그랬다고 니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생도생들 끌고 나가가지고 박정희의 군정연장 지지 데모를 벌였던 게 바로 전두환이었어요. 그러니 박정희가 얼마나 이뻐했어 전두환을. 그래서 전두환한테 나중에 님자 최측근으로 두면서 님자 국회의원 해라 그랬더니 전두환은 계속 군인하겠다고 해가지고 군 요직을 다 거치게 아주 젊은 나이부터 박정희가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치활동정화법 출범발표. 정치활동정화법을 공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정한 야당 인사 중 또는 진보적인 세력 국회의원들 또는 제야 세력이라 하더라도 좀 정권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비판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다 연루시켜서 정치활동을 못하게 다 뭐 정치활동 국회의원 선거도 못 나오게 하고 전부 다 제도적으로 막았던 게 바로 정치활동정화법입니다. 굉장한 악법이죠.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중요 정치인 269명을 정치활동을 아예 금지하게끔 만드는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윤보선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하고 참 이것도 문제야. 총을 맞더라도 이런 불의의 권력에 맞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텐데. 자, 그래놓고 이제 63년부터 박정희가 대통령 제5대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63년도는 윤보선하고 붙었는데 15만 표 차이 정도로 박정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64년 이 64년 때는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육사망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원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교 정상화를 또 누가 그거를 하라고 하냐면 원래 자본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게 미국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여기는 군사분계선 경계로 여기도 북한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 국가고 그러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이 지금 격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은 미국 이제 입김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라 라고 미국이 후끈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남한하고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이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갈등관계 때문에 체결되진 않았었는데 이때 지금 박정희 정권도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바로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맺으려고 물밑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종필하고 오히라 일본 외교부 장관에 해당되는데 야구 비밀 메모가 쭉 이제 공개된 거야. 그러면서 64년도에 육삼 항쟁이라고 하는 게 터집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반대하면서 육삼 시위, 육삼 항쟁, 굴욕적인 한일 협상 다시 하라. 여기에는
65년도 이걸 무시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기본 협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한일 협약이라고 그래요. 한일 협약.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6.3 항쟁의 시위를 억누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한 것이 한일 협약인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3억 달러는 독립 축하금으로 준다 하긴 했지만, 나머지 3억 달러 추가, 그 중에서 이제 2억 달러는 국가 차관이고, 빌려주는 겁니다. 또 1억 달러는 민간 상업 차관이고, 그 다음에 추가 차관 이건 이제 2억 달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이 당시는 6억이고, 뒤에까지 하면 이제 총 8억인데, 8억 달러를 주면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정식으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 그래놓고 준 돈을 식민 지배 당시에 피해를 당했던, 희생당했던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청구권 차원에서 다 준 게 아니에요. 국가가 받아서 국가가 써버렸어.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고. 자, 이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었다. 그래서 64년도에 아주 의미 있는 거는 2번. 대일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학생 시위, 6.3 항쟁이 불거집니다. 그 6.3 항쟁을 억누르기 위해서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하는 거야. 또 이건 다 국가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라고 뻥 터뜨리는 거지. 찬물을 끼얹게. 그래놓고 이건 공산주의 선동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선동하면서 발표하고 다 검거하고 깜빵에 집어넣고, 이게 바로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왜? 8월이야. 8월인 이유가 있죠. 바로 6월 달에 6.3 항쟁이 터졌기 때문에. 자, 또한 64년도에 5번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시킨다 해가지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6번 이어진 게 바로 이제 6.3 항쟁이죠. 6.3 항쟁이 터졌을 때 박정희 정권은 서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출판 사전 검열하고 각급 학교를 무기 휴교령에 내리고 통행금지를 연장하고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구속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있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딱 무마시키기 위해서 8번 중앙정보부에서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 발표합니다. 8월 달에. 그래놓고 64년부터 이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원래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단독 개입 전쟁이에요. 베트남을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유엔이 아닙니다. 미국 단독으로 쳐들어가서 벌인 전투인데,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64년도에 한국군도 베트남에 파병하기로 협정이 체결돼. 미국 애들하고. 이건 먼저 박정희가 팁을 줍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뭐 군사력도 좀 있고 뭐 이러니까 미국이 그래 얘들 보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군 병력을 보내되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거기에 보내지는 물자들, 이걸 이제 대한민국 당시의 회사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물건 만들게 하고 한일 경제 원조도 좀 받고, 이런 조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신 가는 겁니다. 이게 월남 파병. 그래서 65년부터 73년까지가 월남 파병 기간입니다. 오케이? 이때 협정을 맺었고, 64년에 65년부터 73년까지 월남 파병이고, 추가해서 66년도에는 브라운 각서, 주한미국 대사 브라운하고 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추가 파병안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겁니다. 체결한 거. 브라운 각서. 그건 뭐 뒤에 가서 또 보고요. 그래서 이제 65년에 보면은 1번. 베트남에 비전투병력을 이제 먼저 보낸다는 거. 1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일협정에 조인하더라. 야, 이 국민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네끼리. 4번 한일협정 조인. 이게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월남 파병도 처음에는 비전투병력을 보냈지만 5번처럼 나중에는 맹호부대 전투병력이 파견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66년부터도 의미 있는 게 또 있죠. 예컨대 2번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의 재벌, 여기서
삼성 재벌 계열의 회사였던 한국비료에서 사카린 원료를 밀수했던, 그게 바로 이건희의 형 이맹희라고 하는 사람이 사카린을 밀수해가지고 유통을 시킨 게 정치 문제화돼가지고 걸려서, 그래가지고 삼성그룹이 이제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이병철이죠. 그 당시에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병철이 그러면 그럼 회사를 국가에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봐주면서 박정희는 정치 자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지금 재벌이 커왔던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희대의 김두한이 국회에다가 오물투척 사건이라고 똥바가지 함에다가, 조그만 함에다가 파고다공원에서 비서시켜가지고, 거기에 야 여기서 3.1운동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곳이니까 선원들의 똥을 퍼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똥 퍼가지고 담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니까 들어가서 확 연단에다 뿌려버려. 이게 희대의 김두한 국회 오물투척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미행정협정, 소파라고 하는 거, 66년도, 요걸 체결하더라. 요거는 주한미군 주둔지 지위에 관한 협정을 얘기합니다. 요건 체크하셔야 돼, 소파.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 주둔지 지위에 대해서 인정해줘가지고, 요거는 뭐, 불체포, 뭐, 이런 거 다, 특권 다 줬죠. 치외법권적인 요소다라고 보면 돼. 일본 내에서도 오키나와라든가 이런데 주일미군이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미군이 있는데, 걔네들은요, 도심에서 돌아다니다가 마트에서 김밥을 훔쳐도 일본 현행법으로 검거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해도 우리가 검거하지 못합니다. 설령 잡아도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넘겨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걸 넘겨야 되고,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조사를 할수 있어. 그것도 주한미군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 일주일 넘어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걔네가 살인하고 해도 우리가 처벌한 예가 없어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군사주권이 이렇게 개판인 거지, 그지? 그게 다뭐 때문에 그랬어요? 통일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단 구조 속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힘겨루기하고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분단 구조 때문이지. 자, 그런 다음에 66년이니까 소파. 뭐그 뒤에는 통과하시고, 뭐 67년에 가면은 다시 제6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박정희하고 윤보선이 또 붙었는데 윤보선 또 깨죠. 박정희가 당선되고. 자, 그다음에 5번, 중앙정보부에서 동백림 간첩단 사건을 또 조작 발표합니다. 이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동베를린 지역에, 그때는 독일도 동독하고 서독으로 분단 체제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만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독과 서독으로 독일도 나뉘어져 있었는데,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 서독은 자본주의 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독일, 그 서독에 유학하고 있었던 음악가 윤이상이라든가 또는 이응로 화백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아니면 유학생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독일 그 서독에 유학하고 있을 때는 이제 거기에 연주회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윤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작곡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근데 이 사람을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북한 대사들도 와서 그걸 이제 연주회도 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대사가 지금 대사들 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남한보다는 조금 더어좀 완만하니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 뻥 터뜨린 거야. 동베를린에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비밀 요원들이 가서 윤이상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비행기 태워가지고 국내에 돌아와서 간첩 활동했다. 북한의 자금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간첩 활동했다고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해서 감방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독일하고 굉장히 외교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해. 왜 니네는 우리나라에 와서 함부로 사람을 납치해 가듯이 태워 가지고 가서 실형을 선고하느냐. 그래서 공식적인 항의 방문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깜빵 살리다가 풀어 주거든. 이게 바로 한자를 음차해 가지고 베를린을 이제 동백림 사건이다 해 가지고 발표했던 게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에서 했던 일이 이런 일들이라고.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다 해 가지고 67년도에 불거집니다. 그래놓고 이제 68년도에는 의미가 있는 게, 밑에 보시면 68년도에,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습니다. 121 사태라고 해서 김신조 세력, 김신조 같은 이 특수부대,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바로 청와대 뒷산까지 와요. 야, 대한민국의 국군복으로 갈아입고 특수부대라고 자처하면서 딱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쭉 군사훈련하듯이 해서 경찰이 검문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특수부대로 훈련 중이다 라고 해놓고 쭉 가. 근데 연락받은 게 없거든. 그래서 청와대 근처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 것이 이제 들통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결국은 청와대 뒤쪽까지 와서 폭파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고 여기서 이제 생포된 것이 이제 김신조라는 사람이 생포가 됩니다. 이게 121 사태라 그래. 그러니까 뭐 박정희고 누구 완전 빡돌겠지, 그치?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김신조는 이제 다 불고 지금도 뭐 남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번에 미 해군 푸에블로호라고 하는 요 군함이 이 원산 앞바다 쪽에서 공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하다가 여기 북한의 해군한테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기네들은 공해상에서 했는데 왜 우리를 잡아가냐 해가지고 항의하지만 아니다 영해를 침범했다 이렇게 이제 우기죠. 그래서 얘네 끌고 가 끌고 가서 미국하고 협상합니다. 니네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했다고 인정해라. 그럼 풀어줄게. 그랬더니 미국은 오늘 자기네 국민이니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하게 해, 북한이. 미국하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시쳇말로. 그래서 인정하게끔 했던 게 바로 이게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라고 얘기해. 자, 미국도 이때 쩔쩔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지금 121 사태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시험에 낼 거는 아닌데 경찰직이라든가 경찰 간부직이라든가 요런 데서는 또 언급을 해. 군무원직이라든가 요런 부분에서는 요런 것도 언급을 하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 순서 문제로. 자, 그리고 나서 5번에 울진 삼척에도 무장공비를 또 침투시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국민교육 헌장을 선포하게 하더라. 야, 국민교육 헌장은 저는 지금도 외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난 너를 안으로 내세겨. 해가지고 다 외우겠어. 전부 다. 그래놓고 훈민정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빡 암기한 게 바로 이것이네. 미쳐버리겠대. 그래가지고 교과서마다 책 페이지 넘기면 그 안쪽에 태극기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국민교육 헌장이 한 페이지를 딱 추격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 다 외우게 하는 이게 국가주의 교육이에요. 일제강점기에 황국신민서사 암송하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걸 국가지상주의 이걸 강조하는 거지. 68년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9년도에 의미 있는 거는 7번 국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냉전의 완화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국제적으로는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그래서 닉슨이 발표한 독트린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참 단독으로 전쟁을 벌여서 공산화되는 걸 막겠다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베트남은 공산화됐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실패한 전쟁인데 단독으로 벌였을 때 이제는 단독으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국제적인 분쟁에 어떤 빠져들지 않고 또 일으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래놓고 공산주의 체제의 커다란 축이었던 이제 중국을 미국의 탁구 선수를 보내가지고 핑퐁 외교를 해. 그래서 이제 친선 화해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72년도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중공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는 이렇게 냉전의 완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이거 봐라. 이상한데. 그래서 70년대, 곧 69년 이후 71년 요 사이에 크게 국제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지. 대외적으로 요 시기에 냉전이 완화됩니다. 냉전 체제 속에 있어야 군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냉전이 완화되는 거.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1차 71년도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터져. 석유 파동. 그럼 석유값이 겁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경제 개발하는데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요즘 경제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둔화도 있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이제 냉전의 완화 무드 때문에 결국 뭐냐면, 자, 여기에 중공이 있어. 중국과 소련이 한 팀이고, 중국과 소련하고 대립하고 있던 게 미국, 뭐 일본, 이런 한 팀이죠. 그런데 북한하고 연계됐던 게 얘네들이야, 북한. 거의 뭐 중국하고는 혈맹이죠. 소련도 뭐 굉장히 혈맹이라고 거의 볼 수도 있고, 중국보다는 약하지만,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과 친한 것이 남한입니다. 박정희 정권, 김일성이지, 그치? 김일성이, 박성희지, 박성희. 서로 냉전 체제에서 상극이야. 얘네도 상극이야. 얘네도 상극이야, 그치? 예. 상극. 그런데 희한해. 아주 미국하고는 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맺었고, 일본하고는 한일 협정도 맺어서 외교관계도 다시 재개되고, 이런 분위기 속이었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형이 우리의 적과 친해. 우리의 적과 친해. 오라? 이게 뭐임? 뭔가 지렛대 하나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돼. 그죠? 여러분들 그 친구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랑 안 좋으냐 하고, 내 아주 친한 친구가 가까워져. 그럼 이거 뭐임? 낙감?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소 간에 또 국경 분쟁도 터지고 막 이런 분위기 속이야. 요 내부에서도 북한도 김일성이 봤을 때 오라 이거 뭐임에 해가지고 자기네 혈맹이었던 중국이 자기네하고 상국이었던 미국하고 오라 친해 이거 뭐임? 좀 허전해. 그래놓고 이거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 이런 씨 나만의 박정희가 북한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몰래 특사로 보냅니다. 밀사로 보내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얘 목숨 걸고 간 거지, 그지? 중정부장을 몰래 밀사로 보냅니다. 야, 너 북한 갔다 와. 해가지고 북한에 딱 갔다 오고 북한에서도 답방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짠 거야. 답방. 서울에 와요. 그래놓고 얘또 가. 몰래. 그래놓고 뻥 떠뜨린 게 뭐냐? 3번. 지금 같으면은 그지? 3번. 평양과 평양. 서울에서 같은 날 동시에 뭘 발표하냐면 74 7월 4일 날 72년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 72년이죠. 이게 이제 뭐냐? 남북한 간에 최초로 합의된 내용이죠. 이게 남과 북은 자주적으로, 남과 북은 평화적으로, 남과 북은 민족 대단결의 원칙하에 통일하기로, 통일의 3대 원칙을, 지금 당장은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을 할때 이런 3대 원칙을 천명한 거예요. 동시에. 와우! 우리만 공허한 메아리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우와! 이산가족 천만이 넘는데, 에? 세계적인 토픽이 된 거지요. 우리도 그렇고, 야, 이거 통일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한국전쟁 53년에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72년이에요. 몇년 지났습니까? 20년이 채안 됩니다. 뭐 20년이라고 칩시다. 횟수로. 그러면 20년?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내가 누구랑, 아, 우리 집사람이네. 뭐 대충. 20년은 아닌데, 예, 한 18년 정도. 그런데 예컨대 20년 전이면은 누구랑 어디서 이렇게 돌아다녔고, 뭐 이렇게 영화도 어떤 걸 보고, 이런 것도 다 사소한 거지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주 엄청난 가족사의 비극이었던 이산가족이 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와, 이제 금순이 보는겨? 뭐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금순아, 금순아. 일사후퇴 때 헤어졌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도 볼수 있고, 오빠도 볼수 있고, 동생도 볼수 있고, 이런 희망의 띠게 붕 끼어나. 야, 당장 통일되는 건줄 알았어. 그래 놓고 얘네가 뭐 하냐? 아, 자,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유신헌법을 공포하는 거예요. 유신헌법. 72년도 12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겁나게 강화시킵니다. 오케이? 대통령의 권한을. 똑같이 북한에서는 뭐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 독재체제를 제도화하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걸 명시적 지침으로 하고 김일성을 수상해서 이제 주석직으로 명칭을 높이고 여긴 박정희 장기집권하게끔 영구집권 장기집권이 영구집권이죠. 영구집권하게끔 바꿉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은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립니다. 횟수는 무제한으로 만듭니다. 또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호 이런 걸 비방하면 안 된다고 긴급조치법도 내립니다. 모든 악법의 개칠이 악칠은 덫이란 이게 바로 유신헌법, 유신체제예요. 그래놓고 72년부터 유신독재체제인데 이 유신독재체제를 비판하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긴급조치야. 긴급조치법이에요. 긴급조치법은 74년부터 79년까지 이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를 한 거야. 이거조차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긴급조치법입니다. 74년에 긴급조치 1호인데 75년에 긴급조치 9호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달 긴급조치가 더 칠해지고 저인 방식으로 다 발표가 됐다는 거야. 75년에 그 9호 체제 가지고 79년까지 가는 거예요. 긴급조치 9호 체제 가지고 얼마나 악랄했으면 더 이상 바꿀 게 없는 거야. 추가할 게 없는 거야. 여기 다 걸려들어. 9호 체제가 그러다가 11.19 뒤진 거야. 박정희가. 자, 지금 요게 그래서 69년 무렵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칠선한부 공동성명은 박정희 독재의 제도화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고 김일성 독재를 위해서 일부러 남북이 짜고 붕 띄어놓은 것일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여기 나온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69년도에 삼선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공포를 해가지고 박정희도 세 번 할 수 있게끔 바꾼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70년에 가면요 봐주겠습니다. 뭐 와우 아파트 붕괴권 통과하고 3번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다. 이 새마을 운동 체크 3번 새마을 운동은 우리 일제강점기에 농촌진흥운동 32년부터 36년까지 했듯이 우리도 새마을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 70년부터 농촌에서 시작한 겁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게 퍼진 거죠. 정부 주도형 뭐 근대화 작업 이게 이제 새마을운동인데 70년부터 이때 새마을운동 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때 노래도 있죠.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게 새마을운동 노래야. 작사를 박정희가 했다고 하는데 새벽 종이 울렸네 에? 울렸네 그 다음에 새아침이 밝았네 미 밝았네 이런 노래 가사야. 밝았네 그러면 근면하라 자조하라 니네끼리 도와라 협동하라 니네끼리 힘을 합쳐라 이건데 요게 이제 농촌 잘 살기 운동 이런 차원에서 아주 정부 주도로 했던 캠페인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장들 있죠. 마을의 이장들한테 시멘트를 제공해 준다 그래요. 시멘트를 제공해 주면 그러면 그 시멘트 받아가지고 스스로 블록을 막 어르신들끼리 막 뭐 블록을 만들고 응고시켜서 이거를 집집마다 상부상조 해가지고 서로 담벼락을 토담집을 개량하고 또 기존에 초가집 같은 걸 뭐 함석집 양철 함석집으로 이렇게 개량하고 이런 조치를 마을 주민들이 한 거지 정부가 뭐 집 세워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페인트칠까지 하고 막 이러면 파란색 뭐 이런 걸로 페인트칠하고 그러면 지나가던 옆마을 사람들도 뭐야 우리도 안 주는 겨? 해가지고 신청하면 그걸 또 줘. 그럼 그걸로 이제 하게끔 하고 그 시멘트를 제공해줬던 대표적인 회사가 동양시멘트인데 그 동양시멘트도 결국 오늘날에도 있을 거요. 그것도 일제시기에 일본놈의 회사, 일본놈의 재산을 그걸 물려받아서 거의 헐값으로 불화받은 그게 친일파들의 후손이에요. 다. 자, 그래놓고 이게 이럴 정도로 근면하라고 한 거야.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했는데 또 근면하래. 오죽했으면은
새벽종이 울리고 새아침이 밝을 정도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마을에 간에 지금의 그 산소통 같은 거 있죠. 용접기 할 때 그 기다란 통 같은 게 종이 있어. 쇠종이. 땡땡땡땡땡땡 겁나게 칩니다. 아, 나 아주 꼬맹이 때 아주 유년 시절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닭이 울어야 새벽이 오는 거 아니야? 그죠? 닭이 울어야 새벽이 오고 새벽이 와야 사람이 그지? 기상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리듬인데 새벽 이거 새마을 운동 때는 사람이 닭을 깨워요. 어? 그래놓고 새벽에 그지? 예, 새벽에 야 이거 뭐냐? 사람이 닭을 깨워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때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닭도 스트레스를 받았어. 어? 그래서 그 전에 새마을 운동 이전에는 계란도 닭도 계란을 그 예? 계란 있잖아. 계란 있으면 여기 노른자가 두 개 있어. 두 개 있는 게 많았어. 거의 뭐 거위알처럼 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동트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딱 이렇게 예, 통통 계란 이쪽 깨고 저쪽 깨고 해가지고 해와 해뜸과 동시에 꼬꼭 삼키면 두 번 걸려야 돼. 꼭꼭 두 번 걸려야 돼. 노른자 넘어가는 게 사실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막 기상하고 놀고 막 그랬거든요. 아주 꼬맹이 때. 근데 새마을 운동 때는 이제는 닭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란이 작아져. 노른자 하나. 어? 이렇게.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 때 닭도 인간도 다 스트레스 겁나게 받았던 때다 이거. 자, 새마을 운동 어쨌든 70년부터 불거진 일이다. 정부 주도형 농촌 근대화 운동 이렇게 보죠. 이거 자 시험 문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틀립니다. 이건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시킨 농촌 근대화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자, 70년부터 전개됐던 거. 그런 다음에 이제 72년에 넘어가시면 70년에 또 볼 게 있죠. 새마을 운동 때 참 72년 넘어가기 전에 459쪽에 7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경부고속도로 개통. 그 다음에 이때도 8번처럼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정식으로 통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 8.15 선언 70년에 남북한의 최초로 남북한 중에서 남한이 최초로 8.15 경축사 때 8.15 선언을 하게 되는데 남북통일에 관한 선언이거든요. 이게 바로 8.15 선언입니다. 최초입니다. 아하, 최초. 그 다음에 또 의미있는 거 11번 별표하세요. 전태일 열사 분신 자살 투쟁. 미치지. 제1차 2차 경제개발계획 와중에 62년 2, 3, 4, 5, 6 이게 1차죠. 그 다음에 7, 8, 9, 11 이게 2차. 1차 2차는 경공업 중심인데 경공업을 육성시킬 때에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심이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이면서 대기업 집중 중심이면서 특정 거점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점 개발 방식이면서 이런 방식이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아주 아주 저임금으로 워낙에 노동 환경도 안 좋았어. 근로기준법이 있어. 있으면 뭐 하나? 안 지키는 걸? 그래가지고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너무나 열받아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게 만들고 꼬맹이들 일하게 하고 환풍기도 없고. 그래서 청계천 피복 노동자였던 전태일 열사는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정식 교육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런 전태일 열사는 야 야학 다니고 그러면서 깨. 그리고 나서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하면서 탄원서를 써. 뭐라고 하냐면 아주 소박한 생존권을 얘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으니 이런 법을 좀 지켜주십시오. 있는 법이 있으니 지켜달라. 뭐냐? 하루에 16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2살 이하의 미성년 애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야? 16시간 이상을 일시켰고 12살 이하의 미만의 미성년자 얘네들도 함부로 일시켰고 지하에 환풍기를 달아주십시오. 이런 소박한 환풍기가 없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절한 외침을 짓밟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대통령이 뭐야 그런 거 탄원서 받으면 이게 뭐 하는 거니 해가지고 그걸 지켜라 딱 하면 쫙 될 거야. 그 당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개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청계천에서 씨넛 뿌려가지고 거기서 분신투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환기를 가져왔던 거예요. 청년 전태일. 자, 이런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임금이 높아지고 이런 현대사회의 어떤 성장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전태일 열사 분신 자살투쟁 꼭 알아주셔야 돼. 70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